않는 남들이 할 수 없는 나만의 꿀, 썩지 않는 나만의 재능, 나만의 힘, 이런 나만의 어떤 장점을 네. 가져라. 이게 매 순간 네. 깨닫고 충실하게 삶을 살아야 마치 막 밭을 일군 것처럼 막 의욕적이고 아주 열정적으로 이 터치들이 보여요. 여러분이 힘들 때 무조건 한번 일어나서. 근데 뭐 보통의 분들은 영상을 보거나 잠깐 책을 보는 분들은 이제 작가님처럼 그렇게 큰 돈을 써가면서 해외에 나가기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실제로 그 그림을 볼 때랑 우리가 뭐 인터넷이든 요즘에 영화 같은 것들 뭐 프린트가 되잖아요. 네네. 그런 걸 볼 때는 좀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는 우리가 동네 미술관도 못 가잖아요. 네. 네. 그 정도로 사실 우리가 나갈 수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물론 이제 주변에 원화를 어떻게든 걸어놓으면 좋겠지만 그럴지 못할 경우 판화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교수님 저는 자취방이 두 평도 안 되는데 여기 어떻게 그림을 걸어놔요 할 때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을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출판사에 되게 감사한다고 네. 제가 출판한 책들에 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이 책의 이 종이와 화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렇게나 이런 종이에 그냥 그림을 갖다 얹는 거, 그 다음에 작은 그림을 얹는 것과 네. 이 이미지 파일을 직접 작가한테 구입을 해서 정말 좋은 인쇄 교정하고 또 네, 보정을 네. 하고 또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네, 네. 이거는 정말 달라요. 여러분 네, 그냥 이렇게 보는 거 것과 도록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에서 정말 그 좋은 원화 도록을 보는 것과 싸게 찍어낸 이런 도록들을 보는 거는 느낌이 달라요. 종이와 인쇄 상태가 정말 다르거든요. 제가 이제 냈던 출판사들마다 되게 감사했던 건 다 보셨잖아요. 정말 좋은 질의 좋은 그림들을 잘 표현해줬기 때문에 사실 이 책들이 미술관에 가는 건 못지않은 감동을 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들을 많이 소장하시고 작품을 보는 거 네. 좋다고 봐요. 저도 책을 많이 봅니다. 제 책을 제가 많이 저자들은 자기 책을 안 본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저는 이제 제 연구실이나 저희 집에 책이 쭉 있어요. 오늘은 이 책을 보고 탁 보다가 마음에 와닿는 그림이 있어요. 그럼 글을 읽고 또 이제 생각도 하고 음악도 듣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책도 보고 정말 힐링의 방법으로 치유의 방법으로 저는 그림을 책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책에서 태풍의 눈으로 들어간다 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이 태풍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어려움이죠, 인생에서. 네. 네. 많은 분들이 태풍 안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태풍 안에 있다고 하지만 진짜 그 태풍 안에 있는 태풍의 눈까지 들어가는 거는 힘들어하세요. 우리가 인생에 살 때 되게 힘든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렇게 회피하는 분이 있어서 태풍 자체에 휩쓸리거나 들어가기 싫어서 네. 그냥 포기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막상 태풍 안에 들어가고 태풍 눈까지 들어가면 오히려 고요해요. 고요해서 거기에서 자신의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이 20, 30대라고 하면 특히 태풍의 눈까지 들어가서 정말 이걸 경험하고 느끼고 하서 성장을 한 다음에는 40대, 50대, 60, 70 됐을 때 인생에서 네. 하나의 그 어떤 힘? 저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청년들이 태풍을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태풍에 들어가서 눈까지 들어가서 그 고요하고 잔잔하고 네. 나를 돌아보고 이길 힘을 한번 키워봐라. 극복 한번 해봐라. 이런 의미로 태풍의 눈까지 한번 들어가 봐. 잔잔할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럼 작가님의 경험 중에서 이 태풍의 눈으로 들어간 뭐 사례가 있을까요? 네. 태풍의 눈으로 들어간 사례는 저는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처음에야 힘들지 인생을 몇 번 이기고 나면 네. 그냥 어려운 일이 보통 사람들보다 스트레스 덜 받고 네. 한번 경험해 봤으니까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쉽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결혼이라는 거 네. 결혼해서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이제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들어가면 네. 그 일하는 거 자녀를 키우고 하는 게 일상처럼 돼버린 경우가 있고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질병에 걸린 적이 있었는데 그 질병에서 정말 그 태풍의 눈 속에 들어갔더니 네. 그 질병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인상을 보게 되고 또 아픈 사람들을 더 이해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 또 심리적으로도 어떤 이제 힘든 일이 있을 때 끝까지 한번 들어가서 견뎌보니까 또 거기에 대해 제가 배우는 게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 또 다른 분들한테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겨봤어 태풍의 눈까지 들어가 봤어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정 하나하나를 거치면서 아 인생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사셨을까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어떻게 다 극복하셨을까. 자녀를 키우면 인생이 쉬운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 네. 그러나 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은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고 이겨내야지만 그 뒤에 오는 인생에서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거죠. 그 썩지 않는 우리만의 꿀, 이거는 어떤 표현일까요? 인류에게 썩지 않는 물질이 있다면 그게 꿀이래요. 어, 그래요? 그러니까 네. 막 이렇게 관리를 안 하면 네. 거기에 뭐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꿀 자체는 썩질 않는데요. 오. 이 말을 넣은 이유는 네.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나만의 이 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 꿀. 그리고 꿀이 얼마나 사실 귀해요. 귀하고 또 중요하잖아요. 그처럼 남들이 모르는, 남들이 할 수 없는 나만의 꿀, 썩지 않는 나만의 재능, 나만의 힘, 이런 나만의 어떤 장점을 네. 가져라. 그런 의미에서 썩지 않는 나만의 꿀을 가져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개인의 가장 큰 영역인 것 같아요. 내가 뭐를 잘할 수 있고, 내가 뭐를 극복할 수 있고, 그래서 살면서 터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의 꿀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네네. 그렇지만 이게 매 순간 네. 깨닫고 충실하게 삶을 살아야 나만의 어떤 꿀을 간직할 수 있겠죠. 그 이거는 뭐 타고나는 거예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아니에요. 거예요? 타고난 것도 있지만 네. 타고난 것들을 빨리 찾는 방법도 있고요. 훈련하는 것도 있어요. 그 작가님은 네. 이제 그 미술치료라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걸어 나가면서 꿀이 만들어진 건가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선택을 했는데 그것도 우연히 기회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로 보는 게 아니라 관심 있게 보고 거기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재미있고 또 내가 해볼 만한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다 라니까 시작을 했고 더욱더 재미있고 재미있다는 게 학문적으로 정말 더 흥미가 있다는 네. 거죠. 네. 빠져들면서 그리고 여기 미술치료라는 게 딱 미술치료 요거 단가 아니라 미술도 있고요. 또 글을 쓸 수 있는 저만의 또 일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는 그림도 그렸고 대회도 나가고 상도 받고 그다음에 뭐 글쓰기 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신문반이라고 해서 이런 글 쓰는 반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만의 갖고 있는 이것 저것 그림 미술치료라는 걸로 들어가니까 미술치료한다고 다들 책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저는 그쵸. 책을 낼 수 있고 미술치료한다고 그림에 대한 칼럼을 쓸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림을 보는 미술 전공하니까 그림에 대한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심리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그림과 심리학에 관한 거 또 상담을 심리학 상담을 하게 되고 이런 측면에서 나만의 꿀을 하나하나 모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만의 네. 독특한 이런 꿀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꿀벌이 네. 여기저기 가서 네. 모아와서 네. 이제 꿀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로 딱 해서 꿀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계속해서 이렇게 쌓아오면 자신만의 이제 하나의 꿀을 완성하는 거죠. 네. 그걸 만들어 나가는 게 삶이군요. 네, 네, 네 삶이에요. 이 책의 내용을 한 문장을 정리해 보자면은 이 저는 김선현이에요라는 네. 그 문장이 떠오르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작가님이 내가 그동안 그 많은 어려움과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헤쳐 오시면서 나라는 그 자아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한 자존감, 자부심이 좀 느껴졌거든요. 이 문장을 쓰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 네. 피디님께서 네.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네. 네. 기존의 책들은 다른 분들을 위로 하고 다른 분들을 치유하고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네. 교수님은 트라우마가 없으세요? 교수님은 아파하지 않으셨어요? 교수님은 철인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 과정을 다 거쳤고 어쩌면 정말 더 아프고 더 죽을 만큼 견뎠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김선현이라는 제가 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현재 과정들을 잘 거치신 다음에 네. 여러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자부심 네, 이런 걸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문장을 썼습니다. 제 주변도 그렇고 상황을 보면은 나는 사실 뭘 하고 싶지도 않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분들에게 어떤 그림을 보여주고 싶으세요? 우리가 네. 너무 힘이 들면요. 이렇게 일어서야 될 그 어떤 의욕조차도 안 생기잖아요. 내가 감당하기 힘들면.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면 바닥을 보고 걷는다 그러잖아요. 그 하늘을 보면서 네. 가는 게 아니잖아요. 바닥을 보고 걷는다는 건 고개를 숙이고 어깨가 처져 있고 손을 주머니에 푹 넣고 이렇게 투벅투벅 우울하게 걷잖아요. 근데 잘 보면 바닥에 그림이 있어요. 이거는 물론 바닥에도 뭐 진짜 그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네. 하나는 바닥에도 희망이 있다. 너가 아주 내려가서 너 인생이 바닥이라고 생각할 때도 희망의 빛은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너무 힘들고 지쳐서 일어설 용기가 안 날 때도 의도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너무너무 지쳐서 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꼭 먹어야 돼. 왜냐하면 먹
먹어야 내가 그나마 의욕이 생겨. 네, 그래서 꼭 먹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충분히 위로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치유받고 그 다음에 희망을 가져라 라는 의미에서 힘들면 바닥을 보고 걸어도 돼. 그러나 희망을 잃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가장 추천해주고 싶은 그림이 빈센트 반고의 해질녘에 씨 뿌리는 사람입니다. 이 그림을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많이 본 그림인데요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 씨 뿌리는 이 사람 보면 굉장히 씩씩하게 가고 네. 있는데 배경이 노란색이에요. 네. 이 노란색은 사실 희망의 색깔이 노란색일 수도 있어요. 해질녘이니까 사실 무렵은 이렇게 노란색에서 주황색, 붉은색으로 넘어가는 네. 단계죠. 희망, 그 다음에 그런 단계.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터치들이 보면은 마치 막 밭을 일군 것처럼 막 의욕적이고 아주 열정적으로 이 터치들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 때 무조건 한번 일어나서 밭에 가서 씨를 뿌려라. 왜 그러냐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인생에서 본다면 내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봄에 그냥 내 신세한탄만 하다가 씨를 뿌리지 못했어요. 그러면 가을, 겨울이 됐을 때 거둘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씨 뿌리는 계절이 왔어. 그냥 이 넓은 밭에 가서 정성껏 심지는 않더라도 씨를 뿌렸어요. 밭에 가기도 싫고 움직이기도 싫지만 또 씨를 사와야 돼요. 내가 많이 돌보지 않더라도 가을이 되면 봄, 여름, 가을이 되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느낀 게 그때 그 시기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주저앉아 있을 때 그래도 씨를 뿌린 게 잘했어 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이 너무 힘들지라도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잃지 말고 이 희망의 씨앗을 뿌려라 라는 의미에서 이 그림을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너무 무리하다 보면 여러분 지쳐가지고 번아웃이 돼요. 네. 번아웃 때문에 상담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해드릴 그림은 네. 여러분 이 책의 마지막에 보면은 콰야 네. 작가의 그림입니다. 네, 창밖에 별 바라보기. 아 여러분 너무 그림이 평안하잖아요. 그쵸? 밤하늘도 바라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주는 어떤 고요함, 사색 이런 시간도 필요해서 이걸 추천해 드리고요. 네, 마지막 희망이죠. 희망은 여러분 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풍선처럼 꿈을 네. 가지고 조금 날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칠 때 그림을 보면 여러분 지금 제가 새 그림을 소개했지만 이 그림을 볼 때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이 그림 볼 때, 저 그림 볼 때 이 그림을 다 느낌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그림을 추천해드립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네. 많이 힘드시죠? 네. 그리고 이 힘든 거를 말을 하기도 힘들고 또 위로를 스스로 하고자 하지만 그런 힘도 생기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위로받기에는 주변도 다 힘들어서 여러분이 충분히 위로도 받지 못하실 겁니다. 여러분 힘들면 바닥을 보고 걸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바닥에도 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바닥 그림처럼 나에게 아주 힘든 상황이지만 희망이라는 그림이 있다. 그래서 희망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멀리 있는 이제 희망을 내 앞에 가져다 놓고 내가 이 희망에 따라서 어렵지만 움직이시면 좋겠습니다. 날 잡는 꿈도 괜찮아. 이 책을 통해서 어려움들, 그 다음에 치유, 희망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날 잡는 꿈도 괜찮아의 저자 김선현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